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으로 비유됩니다. 엔진은 연료를 순간적으로 폭발시켜서 자동차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고 그 힘을 바퀴에 전달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도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뿜어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는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리와 떨림 등을 체크하죠. 쇠가 갈리는 것과 같은 소음이 난다든지 차의 진동이 평소보다 거칠거나 불규칙하다면 본네트를 열어 엔진 오일도 확인해보고 직접 눈으로 엔진의 떨림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차이라도 감지해보려고 온 신경을 바짝 세워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며칠 지속되면 정비소로 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운전자의 바람직한 차량 정비를 위한 자세죠. 자동차에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심장에서 보내는 그 간절한 신호에는 무덤덤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마 자동차 엔진만큼 심장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을걸요? 중고등학교 시절 생물 시간에 배운 좌심방 우심실만이 기억나는 것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그 간절한 신호를 괜찮겠거니 하며 무시하고 지나쳤다가는 이 세상과 느닷없이 작별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를 심장이 보내는 그 간절함을 잘 감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중장년에 들어서면 제일 무서운 질병으로 암이나 치매 같은 것이 떠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심장 질환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2위였고 사망자 수는 보시는 표와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곧 1위 자리로 올라서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모든 질환에는 알게 모르게 전조 증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쳐 병을 키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근경색증,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은 발병 후 조기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병됐다 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르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첫 번째, 가슴 통증. 가슴에서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나 통증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이 통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동맥 내에 혈전이 생겼을 때 동맥이 수축하면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심장이 아주 꽉 조이는 것 같다고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돌연사라고 많이 불리는 심장마비를 비롯해서 부정맥,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모든 심장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심장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 꽉 조이는 압박감을 느끼신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두 번째, 불규칙한 심장 리듬.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심장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하는데 그걸 따져보면 하루에 10만 번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장의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술이나 커피 등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심장 박동의 간격이 일정치 않거나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뛴다면 바로 심장 부정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심장 내 혈류나 압력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본연의 그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을 심장 밖으로 힘차게 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덩달아 뇌, 간, 위 등 주요 기관으로 공급되는 혈액량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고인 물이 썩듯이 심장이 뿜어내지 못해 남아있는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기 쉽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진 피가 뇌와 심장으로 이어진 크고 작은 혈관을 막게 되면 궁극적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마비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뇌졸중 환자의 20%는 심장 리듬 문제로 생긴다고 순환기 내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세 번째, 메스꺼움과 소화불량. 앞서 말씀드린 두 징후는 그래도 심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심장 이상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만 메스꺼움과 더부룩함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을 심장과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알게 되셨으니까 속이 불편하고 호흡조차 곤란해질 때 심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 네 번째, 어깨, 팔, 목 등에서의 통증.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가슴 중앙부로부터 어깨, 목, 팔 등으로 퍼져가는 신체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혈액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슴 외에도 팔, 어깨, 목 등, 심지어 턱에서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 마지막 다섯 번째, 피로감과 식은땀.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경험했던 사람 중 70% 이상이 심장마비를 겪기 한 달 전부터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느끼는 피로감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피곤하거나 기운이 빠진다면, 그리고 갱년기도 아닌데 이유 없이 식은땀이 삐질삐질 난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인가 보다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한때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4분 남짓이고 불과 1분만 움직이지 않아도 온 몸의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한 집에 산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배워두는 것도 필요하고, 뇌졸중과 같은 심장질환을 한번 겪었던 사람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집에 영화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를 응급처치할 때 나오는 AED라고 줄여 부르는 자동재세동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쿵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심장을 지니고 활력있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